자, 이 제목은 이제 기생 그들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기생 그들은 누구인가? 자, 기생 그러면은 한자로 기를 이 계집녀자 옆에다가 이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요게 옛날 고어를 풀어보면 대나무로 만든 악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생은 악기를 연주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기생의 기는 원래 악사란 뜻이에요. 예. 그게 말하자면 시중 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기생의 역할이라는 것이 계속 그런 역할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음악을 하던 과거의 여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대개 이제 기생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은 소위 여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뭐냐 하면은 여악은 궁중음악을 하는데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음악이에요. 중국에서는 이게 천박스럽다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조선에서도 그래서 중국을 본떠가지고 여악을 없앱시다 이랬더니 세종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우리 오래된 풍속이다.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종덕에 여악이 유지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당시에 성리학자들을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당시에 악기를 연주하면 해악기를 연주할까요? 관악기를 연주할까요? 관악기는 굉장히 폐활량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 특히 우리 그 저기 여러분 국악기들 중에 관악기들 여러분 퉁소라든지 한번 불어보셨어요? 소리가 안 나죠? 예. 그러니까 대개 남자들은 관악기를 하고 여자들은 현악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여학에서 주로 기생들이 담당하던 것은 현악기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기생이 해야 될 원래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또 여흥을 돋구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을 지칭하는 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춤을 추는 기생은 무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소리를 하는 기생은 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악기를 다루는 기생은 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도 우리가 그냥 기생이래지만 사실은 기생들 안에서도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생 그러면 되게 시중을 드는, 술시중을 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원래 기생의 본래 업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음악이 있고 또 술이 반드시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기생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밤을 보내게 되는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생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조선의 기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조선 기생은 서울 기생하고 지방 기생 두 개예요. 서울 기생과 지방 기생은, 서울 기생은 흔히 경기라 그래요. 서울 경자를 써가지고. 지방 기생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방, 우리가 흔히 광기라 그러는데 지방 기생을 일러 광기라 그래요. 서울 기생한테는 광기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기생은 어떤 기생이냐면, 광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선상기라 그래가지고, 골라 가지고 위에 이제 서울로 올려 보낸 기생. 그게 선상기예요. 이 선상기를 경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상기가 되려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름난 기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상기, 즉 경기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선상기가 돼서 서울로 올라오면 뭐 사실은 대접도 잘 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기생들 속에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거 외에도 바로 시조를 지을 수 있는 기생, 소위 말해서 문학을 할수 있는 기생, 문기죠. 이런 기생은 네 가지를 다 갖춘 기생. 이런 기생은 최고의 기생이죠. 그 대표적인 기생이 황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진이라는 그이 기생을 만만하게 보지만은 요즘 그뭐 뛰어난 탤런트 못지않는 대단한 탤런트예요. 그야말로 탤런트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기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생 자체를 말하자면은 뭐 이 관리들의 수청이나 드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기생에게도 급수가 매겨져요. 1급 기생이 그 1급 기생이 소위 이 경기죠. 이 경기들 중에는 사실은 뭐 왕이 이렇게 너 후궁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는 기생들도 있어요. 이 콧대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개 이제 이 지방 기생 광기 중에 최고의 기생은 여러분 평양 감사도 지하기식 말한다고 그 평양 감사가 왜 유명했냐면은 바로 평양 기생이 최고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광기 중에 지방 기생 중에 최고의 기생은 평양 기생이다라는 거죠. 그 왜 평양 기생이 최고냐 이유가 있어요. 평양 기생이 최고인 것은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사신이 들어오잖아요. 평양이 바로 그 사신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사신 즉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양 기생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경도나 평안도나 그다음 항해도 주변에 있는 뛰어난 기생들 강기들은 평양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기생을 알아준 거죠. 단순하게 평양에 있는 기생들이 이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 과거에 보통 이 기생들은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보통 일반 그 현 있죠. 아, 우리가 지금 지방관을 보면 제일 낮은 지방관이 뭡니까? 종육품의 현감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현감인 현인은 현인데 조금 더 큰 현은 현룡이 가요. 종오품이 가죠. 예.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한 몇 명 정도 기생이 있을까요? 보통 9명 내지 10명. 예, 그 정도. 그러니까 한 해네. 현이라 그러면은 제법 커요. 지금 현이 군이 된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전체 지금의 현안이 군 단위에서 10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들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을 해요. 아, 그래서 가정에 있는 기생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월매가 춘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춘왕이 있었던 그 변학도가 갔던 그 남원부, 우리가 거기 그 우두머리를 저기 그 수령을 부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부는 도호부를 말하는 거예요. 도호부. 도호부에 대도호부가 있고, 대도호부는 도호부 중에 좀 커요. 여기에 이제 도호부사죠. 우리가 흔히 부사라고 하지만 도호부사죠. 그리고 이것 말고 한성부르니 개성부니 하는 데는 그 부사가 아니고 종이품에 윤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역시죠. 예. 그래서 과거에 수도가 있던 지역에는 윤을 파견해가지고 부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호부 지역쯤 되면은 몇 명쯤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예, 우리가 여기 지금은 이제 뭐, 그러죠?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100만이 넘어가지고. 여기 파주 정도 되면은 한 도호부 정도 되는 거죠. 예, 주니까 뭐 목사하겠지만 지금 좀 작으니까. 예, 여기에 기생이 몇 명 정도 있냐 하면은 춘향전에 보면은 19명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20명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 하나에 기생의 수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생은 굉장히 귀한 존재고요. 기생 한 사람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생을 자기 처벌을 드리려면 그 기생의 키운 값과 앞으로 돈 벌 거를 다 내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기생을 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잘 안 되죠. 예, 그만큼 그 당시에는 고관대작이 아니면 예, 신숙주가 지방관으로 있다가 기생을 데리고 서울로 갔다 그랬죠. 신숙주가 되게 부자였다는 뜻이죠. 예, 그만큼. 그러니까 기생은 그렇게 아주 귀한 존재고 기생을 교육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한 명 키워내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생을 쉽사리 자기 처벌 드릴 수가 없는 시절이 조선시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기생 중에 광기들 중에도 급수가 있죠. 급수가 있는데 대개 이 기생이 처음에 지방의 기생, 특히 변방 지역의 기생이 왜 생겼느냐 하면, 변방 지역에
소위 말해서 군인 장교들이 그쪽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가족들이 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방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이 되면 역시 가족들이 다 따라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네, 경국대전에 보면.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끌고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다 끌고 가면 그 가족 전체가 그 당시 대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지내는 모든 걸 관해서 다 돼야 돼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거기다가 양반이 가면은 종이, 양반이 다섯 명 가면 종은 20명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대개는 첩이나 기생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의 원래 그 임무는 특히 변방 지역에 근무하러 간, 그 군인들, 그 군인들의 그 저기 수발을 드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은, 수발 정도가 아니고 현지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생을 방직기라 그래요. 또는 방숙이라 그래요. 방을 지키는 기생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특히 변방 지역에 군관들이 오면 그 군관들하고 같이 살아야 해요. 살림을 다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의 원래 목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영을 돋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임무를 다 마치고 갈 때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아내 노릇을 다 하다가 그 사람이 가고 딴 사람이 오면 또 딴 사람하고 지내야 돼요. 네. 이게 방직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게 평양, 평양은 한 160명 정도 있었어요. 평양 가명에 그 정도 있고 일반 저기 지방 관찰사 밑에 기생은 보통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관찰사 정도 되면 기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관찰사 밑에 있는 기생들이 전부 다 관찰사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아가 크면 클수록 기생이 많이 있고 거기에 많은 잔치를 해야 되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동원돼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동원해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일반적으로 뭐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평안도보다 더 평양보다 더 기생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북청 물장수 배웠죠. 그 북청 하면 물장수만 생각나는데 사실은 북청 하면은 기생이에요. 북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함경도 지역의 남쪽에 남병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딸이 태어나면 한 명은 나머지 살해시키고 딸이 세 명 나면 한 명은 무당한테 팔고 한 명은 기생으로 판다는 말이 있어요. 그야말로 참 억울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생이 되어 가지고 북청 갈래 그러면 제일 가기 싫은 것 이게 바로 북청 기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그 춘향전을 보면은 변학도가 수청을 들어라 막 이러잖아요. 수청이 도대체 뭐냐? 지킬 숫자에다가 집청자예요. 간청할 때 청자. 그러니까 간청을 지키면서 수발을 드는 행위를 수청이라고 해요. 원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같이 밤을 보내는 걸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수청이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방직기의 삶은 굉장히 참 그야말로 불쌍한 삶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기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그러면은 이게 기생이 요즘 말하는 매춘이냐, 매춘부냐. 매춘부는 따로 있어요. 이게 원래 기생은 매춘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녀라 그래가지고, 놀류자를 써가지고 유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녀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매춘부 명단이죠.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은 죽을 때까지 유녀예요.
그래서 대개 이 기생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지배계층이고 유녀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녀와 기생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유녀 자체는 그야말로 몸만 파는 여인들이에요. 대개는 주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술집에 예속되어 가지고 또는 기생집에도 유녀들이 많이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생들이 음악을 하고 치를 짓고 노래를 하고 이러지만 밤은 유녀하고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생은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생들은 그 방직기라는 그런 팔려간 기생들. 굉장히 불쌍한 관기들 중에서도 가장 이 말하자면 하기 싫어하는 그게 바로 방직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정말 꼬인 사람들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삶이라는 건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이 간비가 굉장히 부족해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그 관하에 있는 관비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됐던 게 당시의 기생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들은 소위 1급 기생들이에요. 항진이라든지 뭐 매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거의 뭐 지금에 비하면 뭐 대단한 슈퍼스타죠.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그냥 그 매창이나 뭐 항진이하고 술을 한 잔만 해도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온갖 소문을 다 내죠. 내가 정말 황진이의 술 한 잔을 받아봤다. 그러면은 그 동네 남자들이 전부 우르르 봐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난 명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스 코리아나 이런 잽도 안 되는, 이런 거죠. 그만큼 숫자도 많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급수가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